안녕하세요. 가평홍보농부TV 김충훈입니다. 자, 오늘 벌써 이렇게 보니까 가을이 이렇게 온 초가을이 왔나봐요. 이렇게 이제 뒤에 보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 쌀이버섯 채취와 메인이랑 정차 사냥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자,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올라오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이곳이 제가 해마다 냉이를 채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참나무하고 후천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오시면은 항상 냉이를 채취합니다. 아, 근데 천천히 찾아보는데 아직까지는 냉이가 나오지 않았네요. 예. 네. 아, 쌀이버섯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올라와야 되겠어요. 아, 눈이 나오는 포인트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산을 올라오면 눈이 채취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은 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하얀 버섯들이 올라오죠. 아, 참, 자연은 못쓰기네요. 계절은요. 그쵸? 예. 주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저거 뭡니까? 아, 여기, 참쌀이 버섯 같은데요. 예. 이렇게, 예, 보라색 보고,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네요. 어, 보십시오. 예. 아, 항상, 채취기는 주위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예. 어. 참쌀이 맞죠? 이렇게 조그만해요. 어휴, 예, 참쌀이 버섯 맞죠? 예, 하, 참 이게 자연은 참 예쁩니다. 자, 뒤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해마다 채취하는 곳인데 능이 채취하는 곳인데 지금 정상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 보시면 내가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능이 맞죠? 여러분, 예, 이게 능이 맞죠? 예, 이거 보십시오. 썩었네요. 지금 보면은 능이 맞죠? 요 예, 냄새 맡으니까 능이 냄새는 나는데 꼭 능이 같습니다. 아, 이게 썩었어요. 요 비가 많이 와갖고 능이 맞죠? 올릉이 같은데요. 예. 참, 이게. 여러분,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능이는 맞는데, 예. 참. 그래도 이렇게 와서 능이 한 송이 따온 것 같습니다. 아. 향이 참 좋아요. 개능이라고 하는 듯이 보기보다 능이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색깔 보면은. 예. 아, 정차 사냥 중에 능이 한 송 땄습니다. 정상인데요. 제가 여기 능이를 해마 채취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능이는 능선에 있는 게 아니라 능선에서 약간 7분 능선 좀 약간 밑쪽으로 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랍니다. 여러분도 찾을 때, 능이 찾을 때도 항상 생각하십시오. 독버섯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 능이가 한 9월 초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요 주위를 아까 능인지 모지만 한번 채취했는데, 요 보십시오. 여기가 제가 해마다 능이 채취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능선이거든요. 예. 여름에는 항상 빨리 가시면 안 돼요. 가을 사냥은 항상 천천히, 예, 사냥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고, 주위를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자리를 또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여러분,
능이 전체 산행 중에 가족 3을 만났습니다. 몇 분입니까 이거? 야, 여러분, 이거 능이 전체 산행 중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신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가족 3인 것 같은데요. 야, 참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신봤습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야, 신봤습니다. 한번 저 채취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기분 좋습니다. 한 개. 어리네요. 예. 네. 정말 좋습니다. 가을산에, 흥무농부가, 이렇게, 쌀이버섯과, 쌀이버섯 한 송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가족쌈. 신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쌈도 캐고요. 그 다음에, 능이도, 올능이 썩은 거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땄습니다. 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많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